가을에 단풍이 들듯이 저희에게도 단풍이 들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머리에 이렇게 단풍이 딱 들었는데 그게 가을에 단풍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이제 늙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잎이 안 죽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다가 양분을 뺏기면 안 되니까 그렇죠.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 최소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건 거죠. 저희도 이제 머리 하시고 그런 건 거죠. 저도 머리 하고 늙지 않기 위한 발악을 네, 발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영훈 씨는 칠하시고 칠했죠. 네, 저는 이제 복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복고 칠하고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네. 뭐든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뭐 가을맞이 개편을 한번 이렇게 머리에다가 쓰게 해봤는데 어느새 벌써 이제 어저께 또 비가 엄청 네. 많이 내렸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보니까 날이 이제 쌀쌀하게 쌀쌀하죠. 완연한 가을이구나 이제 이 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더 이상 뭔가 잠깐 잠깐이라도 더운 기운이 그래도 계속 스멀스멀 올라왔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더운 기운 자체가 이제 아예 없어진 느낌이 좀 네. 드네요. 네. 반팔만 입고 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제 네 이제는 네. 그렇죠. 이제는 좀 추워요. 네. 그래서 뭐 가을맞이라고 뭐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그래도 뭐라도 이렇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죠. 싶습니다. 놔버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어쨌든 네, 좀 늦출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이 가을에 뭐 다들 많이들 뭔가 가을 타고 마르면서 좀 기분이 살짝 뭐 다운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럴 때 뭔가 이런 새로운 시도들로 그런 우울함을 털어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나이 들어가시는 네. 30대 중후반의 우리 동지들은 네, 뭐라도 하나 외모 관련된 일을 꼭 한번 하시면서 좋을 새롭게 것 같아요. 네, 새롭게 그런 텐션을 올려보시는 것도 아주 일상의... 멋있게 늙는 거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게 늙는 건 멋있죠. 굉장히 아니, 멋있지. 아니, 말 잘못했어요. 멋있게 늙어가려고 노력하는 거는 되게 멋있는 거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결국에는 다 노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놔버리지 마시고 노력하십시오. 네. 아직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저희가 그걸 증명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 네, 네. 일단 뭐 용기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머리에 노란 칠을 한 우리 명엄 씨와 함께 같이 팬더 어쿠스틱 기타 PM1 리미티드 에디론 닥 드레드넛 마호가니 모델 리뷰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요새 팬더 어쿠스틱 기타들을 계속 하면서 뭐 호평 아닌 호평 혹은 네. 뭐 악평 아닌 악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밑에 또 여러분들이 팬더 어쿠스틱 기타에 대한 뭐랄까 진짜 딱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대혼란의 시기 어떤 그렇죠. 느낌인지 아시죠? 시간 좀 필요하지 않나? 시간 필요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팬더의 그런 어떤 이미지와의 괴리도 있고요. 가격대와 기타의 퀄리티에 대한 괴리 그리고 아직까지 여전히 못 믿어움 그리고 반가움 막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혼재돼서 여러분들이 밑에 막 좋아하시고 반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막 욕을 하시고 이건 뭐냐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댓글창이 대혼란 지금 대잔치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거기에다 이제 에디론닥을 사용을 해서 좀 더 가격대가 높아진 파라마운트를 같이 리뷰를 해볼 거예요. 169만 9천원이고요. 전장 104cm 스펙 살펴볼게요. 드레드넛 쉐입의 솔리드 AA 에디론닥 스프루스탑이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C쉐입 넥입니다. 로즈우드 지퍼놀러가 있고요. 니켈 오픈백 머신 헤드 그래서 여기 뒤쪽에 오픈 기어 보실 수가 있죠. 43mm 너트 본넛이고요. 400mm 지판 공률 반지름에 20프렛 643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팬더의 피쉬맨 PM 시스템 픽업이고요. 로즈우드 컴펜세이티드 본 세드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여러분들의 그 댓글들을 읽어보니까 이게 저희가 뭐 테일러, 뭐 마틴 등 유수의 어쿠스틱 브랜드들의 장점을 섞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의 장점을 좀 긁어 모으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다. 여기에 또 어떤 분은 의견을. 근데 그렇게 해서 모은 것들이 뭐 어떤 브랜드를 따라하려고 한다기보다 그거 자체가 이제 팬더의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되게 재미있는 시즌이에요. 맞아요.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팬더가 어쿠스틱 기타 시장에 들어오는 약간 그 프리시즌 시범 경기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좋은 말과 나쁜 말이 막 섞여서 나온다라는 거는
일단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졌다라는 그렇죠. 얘기니까 거의 뭐 약간 별로다 싶으면 쌍욕밖에 없죠. 네, 그렇죠. 일단 그냥 좋은 게 섞여 나온다는 그렇죠. 것 자체가 아예 욕이 없는 네. 것도 아예 그 댓글 이상하죠. 없는 거. 그렇죠. 아예 욕이 없는 건 이것은 술을 쓴 것이다. 그렇죠. 무언가를 지우거나 돈을 뭐 썼거나 뭐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댓글... 그게 더 위험해요. 어, 네, 그렇죠. 그게 더 알바 써서. 네 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희도 이제 그 드라마 이제 음악을 하니까 드라마 이제 막 방영될 때 실시간 그걸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괜찮은 드라마들은 막 그 팬들도 있고 뭐 이렇게 또 막 비판하는 뭐 그런 의견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막 혼재가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진짜 드라마가 좀 별로인 드라마는 거의 그런 거 있잖아요. 쌍욕 아니면은 드라마랑 상관없는 자기 연예인 오빠 좋아요 언니 힘내요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섞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또 자리를 잡아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저희가 밑에 지금 두 분이 저렇게 하시는 게 팬더가 지금까지 너무 말도 안 되는 기타들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너무 후하신 거 아니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100번 잘못하다가 한 번 잘했을 때 오는 그 감동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100번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번에 4배판이죠? 4배판입니다. 네, 한번 신나게 오늘 한번 재보고 한번 해볼까요? 네. 피 터지게 한번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배판이죠 4배판. 그렇죠. 난리 났어요 지금. 118 118 118 76 76 118 오 76. 가벼워요. 지금 0점이 잡히지 않은 이 첫 기어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4배판의 스타트를 한번 끊어볼까요. 굉장히 가볍네요. 굉장히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무게 몇 대 몇? 아 9294.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모르겠네요. 우와! 야, 야 대박이다. 야 장난 아니네요. 이거 장난 아닌데? 야, 우리 야 4배판이라는 게 이 정도의 텐션이구나. 야 첫 판 무승부 나왔어요. 와 이거 10 아우 아니네. 아니야. 와 대박이다. 와. 야 이건 진짜 충격이네요. 충격이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가운데에서 동점 난 적은 있어도 10g 맞아요. 차이 이건 없었거든요. 우와 이거 대박이다. 네 1무로 시작했습니다. 1무 1무로 시작하네요. 진짜 어이가 없네. 깜짝 놀랐다. 야 뭐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징글징글합니다. 참네 사도 낱말하시네. 징글징글하네요. 야 사운드 진짜 징글징글하다. 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야. 아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바람 나왔습니다. 에디론다이랑 지금 그 자글자글한 그 대음들이 굉장히 좋네요. 이 스트로크 소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편안하고 네. 기본 파라마운트에다가 모레알 같은 커브들을 좋아요. 네. 치는 사람도 듣기가 좋네요.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 요새 마호가니 소리도 점점 고급화되고 있어요. 좋다. 네. 뭔가 약간 시골 감성인데 기계식 영농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옛날에 그런 네. 그런 마호가니 사운드랑 조금 달라요. 좋다. 네, 좋습니다. 좋네요. 고급화된 소리가 나네요, 좀. 아, 진짜 고급스러운 소리가 네. 나네요. 자, 다중립이고요. 네.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밸런스 좋아요. 이건 뭐 진짜 잡기 나름이겠네요. 미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중음 좀 빼볼게요. 네. 그게 막 부담스럽고 안 좋은 소리는 아니고요. 네. 그냥 조금 있는 정도입니다. 정체성이 미들. 아무것도 안 걸려요. 미들만 뺐어요. 네. 좋아요. 미들 잡으면 딱입니다. 그냥 미들 조금만 더 빼주시면 좋아요. 네. 좋다 소리. 네. 좋아요. 네.
요 정도까지 빠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좋아요. 미들이 네. 있어도.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에디론닥이 확실히 효과가 있긴 있어요. 정말 좋은 음 항목이긴 합니다. 약간 용도의 차이라 그래야 될까? 에디론닥이면 이제 뭔가 그 사운드 입자가 기본 그냥 스프루스가 약간 좀 강력분 이런 느낌이면은 얘는 좀 박력분 느낌 있죠? 곱게 사운드를 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네. 네. 약간 스프루스가 에디론닥이 되면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입자가 곱게 이렇게 나가는 맞아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좋네요. 좋습니다. 네, 그런 디테일한 사운드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요거는 네.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그때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그때 네. 아 요새 제가 이제 정원 밴드 프로듀싱을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단조가 나오면은 자동으로 노래가 흘러나와요. 하도 제가 이제 그 뭐 에디팅 하고 네. 튠하고 이러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저희가 이제 곧 정규가 나와요. 네, 곧 정규가 나오는데 이제 프로듀싱 맡아가지고 편곡도 네. 해주시고 네. 다 같이 해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아, 좀 재밌었습니다. 네네. 네, 네. 추석 때 전 쉬고 여기는 네, 일하고. 굉장히 즐겁고 뭐랄까 언페어한 이런 그렇습니다. 좋았어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정원 밴드 곧 정규 앨범이 출시가 되니까 발매가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당분간 그래서 저희가 어탐에서 정원 밴드의 곡 위주로 많이 여러분들의 귀에 익을 때까지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저는 뭐 파라마운트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PM1 스탠다드 했을 때 이게 이제 5점 만점일 때였거든요. 그때는 저희 그 심지어 그 이거 있죠? 전광판 그거 있을 때 그 시절에 저희가 5점 만점에 명음 씨가 3점, 저는 4점. 명음 씨는 팬더의 고객에 대한 리스펙트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팬더에서 드디어 찾아낸 0점 이렇게 해서 이 첫 등장에 저희가 꽤 의미를 부여했으나 맞아요. 명음 씨는 아직까지는 약간 견제하는 느낌에서 맞아요. 점수를 주신 게 좀 티가 납니다. 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게시판에 다시 있는 분들도 그쵸. 댓글도 그때 저가 제가 느꼈던 감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약간 그 뭔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약간 이런 느낌 분명히 맞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점수로 환산을 하면 6점이라 사실 고득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수죠. 맞아요. 네. 그냥 뭐랄까 보류 거의 그런 느낌의 점수인데 저는 지금은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한 줄 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 줄 평 441화입니다 441화에 야마하 AC1MARE 모델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마오안이 좋다는 얘기가 네, 다들 동의를 좀 해주셨어요. 야마의 실수가 많네요. 뭐 이러면서 해주셨는데 조폭 엽기 도기님 요즘 하위 기종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야마도 쫄았나 봅니다. 네. 한 줄평 나 2위 브랜드 야마야 이 춘추 전국들아 해주셨습니다. 네, 이 춘추 전국들아 나왔어요. 네. 아 근데 2위 브랜드 면 네. 그렇게 얘기할 만 그렇죠, 해요. 네, 정말. 그렇죠. 그냥 웃기는 게 이 2위 브랜드라는 게 딱히 1위 브랜드는 없는데 그래,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맞아. 어쨌든 야마한 2위야. 맞아. 1위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 그렇습니다. 이 춘추 전국들아 정신 차려. 네. 그렇지. 네, 이렇게 한 줄평까지 봤고요. 넘어가서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아, 예전에 했던 한 줄평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네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뭐랄까. 자리매김 해가고 있는 파라마운트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최곱게 쳐낸 파라마운트를 드리겠습니다. 에디론 닥 사운드는 참 좋네요. 근데 가격이 어요. 일단 169만 9천 원이라는 거는 약간 점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네, 점수 몇 대 몇? 88 좋았습니다. 88로 가볍게 또 에디론 닥에서 무난한 고득점을 받아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디론 닥 트리플 오 마오가니입니다. 네. 네, 역시나 이 기어도 에디론 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자글자글하고 좀 그렇죠. 네, 약간 상상이 가죠. 된 사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트리플 오 마오가니 모델로 에디론 닥 펜더 시리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